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활짝 끼인 날이네요. 네, 아주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좀 요즘에 계속 비가 좀 내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파란솔 밑에서 아이들을 좀 놔두다가 어제는 비를 좀 흠뻑 맞춰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아이들이 파릇파릇하고 예쁘네요. 네. 그리고 텃밭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네. 텃밭 아이들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너무 예쁘죠? 텃밭. 호박은 이렇게 걸어놨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 텃밭 아이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다육이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짜자잔, 제가 요즘에 뭐 분갈이한 아이도 있고 새로 들인 아이도 있고, 네, 여기 좀 키 큰 아이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네, 요즘 풍성하게 모듬심 키워줬던 아이고요. 네, 이건 방울 공랑이고요. 네, 이건 러우. 아주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또 꽃과 같이 아름답고, 이거는 좀 화분도 그렇고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고상한 미를 좀 뭐라 그럴까요? 고귀하고 고상한 미를 주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햇볕에 나오니까 더욱더 예쁘네요. 네, 화분과 참 잘 어울리죠? 크림티. 비를 맞아서 아이들이 아주 더 깨끗하고 예뻐졌어요. 아이를 좀 햇볕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고요. 요거는 호빗땅이는 제가 신발에 신겼던 아이를 어제 분갈을 해줬는데요. 야, 신발에 그 뿌리가 꽉 차가지고요. 아주 갑갑해 하더라고요. 이 넓은 화분에 잘 심어준 것 같습니다. 호빗땅인. 좀 밑에서 베란다에서 분갈이 해주려고 한참 있어가지고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아직도 당당하고 예쁩니다. 호빗땅인이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해놨어요. 뭐냐면 홍옥하고 레드베리랑 을려심하고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놔두면서 앞으로 키우면서 비교하는 영상. 네, 요거는 홍옥이고 요것도 홍옥인데 이제 조금 못 자란 거고요. 요거는 레드베리고 요거는 을려심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자라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매하고요.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준 이거는, 이게 전 흑법사인 줄 알았더니 로즈법사더라고요. 로즈법사 이름을 정정하겠습니다. 로즈법사 이쁜 화분에 네, 들어있어서 더욱 예쁘죠. 짜자잔. 네, 이쪽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들 햇빛에 아주 달궈져 갖고 그냥 붉게 물들었어요. 단풍처럼. 네. 예쁘죠? 익스펙트리아 철학, 양진, 네, 리틀젠, 이거는 핑크 프리티, 네, 원정 프리티, 그냥 프리티. 이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이 참 예쁘게 물들고 있죠. 이거는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도 참 붉게 잘 물들었어요. 네, 이거는 센세이션입니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조금 들었네요. 여기서도 달달 달궈야 되겠죠? 네, 이것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웨스트레이보. 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것도 제가 한, 데려온 지 일주일 됐는데, 요게 처음에, 요게 한,
자국이 하나였는데 위에 두 개로 분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둘레야 속은 이렇게 분지하는 게 일인가 봅니다. 분지가 됐어요. 벌써 두 개로.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두 개로 왔었는데 이렇게 두 송이로 왔었는데 네 송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라는 아이입니다. 릴리패드. 릴리패드고요. 이거는 긴입적성인데 이거는 좀 물이 조금 빠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꽃이 예쁘게 펴가고 있어요. 룬데리. 룬데리. 네, 뒤에 아이들은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당인도 지금 여기 요거는 집에서 계속 물을 들고 있던 아이고 이거 두 개는 새로 들어와서 공갈을 해준 겁니다. 당인이고요. 네, 살고 민금. 네, 이거는 샹그릴라. 원종 콜로라타. 샬롯입니다. 샬롯. 샬롯은 좀 햇볕에 약해가지고 약한 화상을 입는 듯 해서 제가 요 안쪽으로 들여놨어요. 그래서 좀 불가더라고요. 레드 한 타지 하고요. 네, 올리카테 카바나. 세가나 금. 이건 한엽종룡 철아. 한엽종룡 철아. 이건 라닐라테 철아. 철아들이 조금씩 조금씩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라 하긴스 크림. 베라 하긴스 크림. 이건 아미산. 아미산입니다. 세그리트 피치. 루다. 이것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게 저기 러블리 로즈. 러블리 러블리.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네. 비 맞고 아주 더 건강해졌네. 로라. 이거는 그거죠. 릴리시아나. 푸릴. 이거는 샐러드블 철아. 네. 핑크 샴페인. 루돌프. 네. 여기는 앞에는 이 뒤쪽으로는 옛날에 인기가 있었던 아이들 런요니. 네, 상하 스페셜. 네, 이거는 류엔의 진주입니다. 류엔의 진주. 네, 이거는 네,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네, 그죠? 이거는 철아입니다. 8000대 철아. 요거는 좀 햇볕에 약해서 제가 햇볕에 좀 은근한 그늘에 놔뒀는데 이제 좀 달궈보려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네, 햇볕에 좀 적응을 시켰으니까 지금부터 달궈보겠습니다. 네. 아유, 요것도 조금씩 이제 물을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마을도. 여기 뒤에도 예쁘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뒤에처럼 분홍색으로 물이 쫙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은근히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수영이 너무 예쁘죠? 라울. 이건 로치. 로치입니다. 로치와, 네. 나나꾸미니.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로치. 많이 보여드렸던 모둠 신기 아이들이고요. 네, 라울. 요거는, 네, 염자. 베이비 핑거, 동민, 벽 어연금, 이건 저기 올려심이고요. 옛날에 초창기에 키웠던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옥상에 아이들 비 맞고 햇빛 보약도 먹는 모습을 짜르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아침에 햇빛을 받은 다음에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햇빛을 받은 다음에 한 11시부터는 여기 이제 가려져요. 햇볕을 조금. 그래서 화상 염려도 없고 6시간 동안 이렇게 아침에 햇볕에 달궈지고 또 저녁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햇볕이 달궈지고
이렇게 해서 햇빛 보약과 비오 보약을 아주 잘 먹는 우리 아이들, 네,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옥상 텃밭 아이들 자세히 좀 볼까요? 제일 먼저 요거 봉다리아분의 아이들 엄청 컸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컸어요. 꽃도 햇빛 좀 보라고 이렇게 위로 데려왔고요. 네, 이것도 이제 뜯어 먹을 때가 됐습니다. 네, 요거는 뭐 매일매일 거의 아침마다 한 봉다리씩 뜯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약간 벌레를 먹은 듯한 아이들이 있어서 좀 솎아줬어요. 네, 그랬더니 좀 깨끗해졌습니다. 수성했었는데, 네, 이 가지하고, 네, 고추 잘 자라고 있고요. 고추는 벌써 열렸더라고요. 하나가 콩 어제 심은 거 이렇게 위에다 올려다 놨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감자. 그리고 호박. 호박은 너무 풀채 막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덩굴로 매달아 놨어요. 감자. 감자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수박입니다. 수박. 네, 이렇게 옥상 하늘 정원에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렇게 농사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인기가 없을지라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행복한 날 되세요.